첸데디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첸데디님이 어제 굉장히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상담이 안 되는 것이냐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자, 오늘 어떤 종목 올리셨냐면 모토닉이고요. 매수가가 8,300원에 비중 10%입니다. 현재 약수익권인데 조금 더 보유해도 될까요? 이쁜 도행님 채택 부탁드려요. 이렇게 이게 아부인 거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.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. 자, 모토닉 오늘 종가가 8,6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. 이제 300원 정도 수익 구간이신데 보니까 이제 친환경차 부품 쪽 관련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좀 수익 더 날 수 있게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? 일단은 그 2차 전지 쪽 LPI라고 여러분께서 아시는 가스차 그러니까 LPG 관련주도 연관이 돼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가 고압하고 저장 시스템 쪽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 쪽인데 네. 아무래도 수소차 쪽이 아니고 전기차면 좋겠는데 수소차 쪽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 더디긴 한데 최근에 모양은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. 수렴이 끝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실적 대비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올해 2022년 실적도 성장해서 나왔고요. 수소차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좀 뭔가 정부에서 확실하게 나와줘야 급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리상은 지금은 저는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9천 원 이상이 돌파가 되는지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주봉을 보시면 지금 거의 2년을 하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월봉 보시더라도 이 정도면 지금 수렴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하단에서 6개월 이상 수렴했고 저가를 낮추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좀 바뀌려고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. 240선이 드디어 안착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청자님께서 직전 고점 자리 근처인 8,900원 근처가 돌파가 되면 저는 그래도 이 종목이 9,5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가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고 실적은 그래도 좋아졌다. 대신에 뭐 신규 거래처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1차 8,800원, 8,900원이 돌파하면 9,500원, 최종 목표가는 만 원 이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. 사실 원래 제가 분석을 좀 했던 종목이라 내용을 많이 아는데 네. 전기차 쪽에 스택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건 아직 아니고 수소 전기차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화가 되면 또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더 큰 수익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8,800원, 9,500원, 10,000원 이렇게 또 가격대 잡아드렸으니까요.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